지금 보고 계신 게 왕까마중입니다. 그래서 일반 까마중과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로 차이가 커요. 근데 일반적인 그 일반종의 우리 재래종의 까마중도 효능이 엄청 좋아서 항암 그 효과가 엄청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 헤매고 했던 게 이 재래종 까마중인데, 그거보다도 월등히 효능이 좋은 게 이 왕까마중입니다. 왕까마중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별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잎이나 줄기는 다른 한쪽에 해 놓고요. 왕까마중은 나온 지가 좀 여러 해 됐고요. 이게 원래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새로운 품종이고요. 신품종. 그래서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면요, 익기 직전에는 아주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보라농이라고도 해요. 이게 지금 보라색이죠. 그래서 보라농이라는 명칭이 붙여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검증이 된 겁니다. 일반인들이 그 항암 효과 때문에 민간에서 많이 썼는데, 요거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다 검증을 한 거기 때문에 효능이 아주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이 까마중의 효능하고 부작용 그런 거를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왕까마중은 옛날서부터요. 까마중은 옛날서부터 많이 먹었던 우리들의 그 간식거리였었어요. 근데 한 움큼 정도 먹으면 배탈도 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뭐 어지럽기도 하고, 그 정신 착란 비슷한 그런 그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까마중에는 부작용이 많았는데, 이 왕까마중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 파란 걸 먹어도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좋은 효능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열매가 작은 거는 전부 베리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그래서 요 까마중도 선베리, 그 다음에 뭐 아주 효능이 뛰어나다 해서 원더베리 그런 식으로 불렀고요. 우리나라의 블루베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블루베리인데 좋은 게 뭐냐면, 블루베리보다도 안토시아닌이 30배 이상이 많아요. 현존하는 안토시아닌이 가장 높은 현존하는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뿐만이 아니고 복분자에는 50배 이상의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요. 야, 대단한 거죠. 복분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복분자의 50배의 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그 식품이다.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니까 항산화 성분이 당연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하게 낮춰줘요. 그 다음에 몸에 있는 독소라든가 노폐물을 당연히 배출을 시켜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재래종 까마중도 효능이 상당히 좋은데, 요거는 그 암 예방, 암 치료 때문에 민간인들이 많이 썼던 그런 그 약제입니다. 근데 이왕 까마중은 그거보다 메꿉챙이 더 좋겠죠. 그래서 암 예방도 하고 암 치료도 하고, 그러니까 전이하는 거를 아주 그 강력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암 전이하는 거. 그다음 면역력 강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이 왕까마 중에는 또 안토시아닌 말고도 비타민 A가 안토니 아 비타민 A가 참 많으니까 눈 건강에도 좋고요. 안토시아닌이 그 많으니까. 그다음에 루나신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DNA 손상을 막아주고 암세포 퍼지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열매 잎줄기 뭐 뿌리 다 먹는데 심신 안정시키고 불면증 우울증에도 좋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까지도 좋다고 하죠. 그리고 잘 아시듯이 여기에는 또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포닌 성분이 사포닌이 인삼 뭐 오갈피에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왕까마 중에도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피로 물질을 제거를 해주고 피로 회복제가 되는 거죠. 특히 그 기관지 염증 같은 거 사포닌의 그 강력한 작용에 의해서 염증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도 많이 들어 있어서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당뇨에도 또 좋아요. 이게 당뇨에 안토시아닌이 많으니까 혈당 수치를 또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뇨에도 좋은 거고요. 네, 그래도 한 가지 좀 조심을 해야지 될 거는요. 왕까마종은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재래종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그래서 솔라린 성분이 들어있는데 파란 열매 특히 많아요. 파란 열매. 솔라린 성분은 설사나 구토 그리고 어지럼증 뭐 이게 정신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들 호흡 곤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한우콩 정도 먹었을 때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재래종은 좀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요. 특히 파란색. 근데 왕까마 중에는 파란 걸 먹어도 이런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효능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 또 솔라마르신 성분이 왕까마 중에는 풍부합니다. 솔라마르신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 예방을 해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먹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효소를 많이 담 것입니다. 몇년 전서부터요. 그래서 까마중하고 설탕을 1대1 비율로. 근데 저는 이제 그 왕까마중을 이렇게 분쇄를 해가지고요. 잘게 도깨비 방망이로 으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담는 경우도 있는데. 그대로 담으면은 1년 이상 뒀다가 드시면은 되고 그다음에 으깨선 거는 빠르면 3개월 정도 숙성을 해서 건더기 건져내고 또그 물을 뭐 1년 정도 숙성 1, 2년 숙성하면은 더 좋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으깨지 않은 상태로 한 거는 1년 후에 건져내고 숙성을 하든가 뭐 2, 3년 후에 물을 떠서 먹든가, 그다음에 하루에 한 스푼 정도 먹으면 아주 좋고요. 그다음 물로 타서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한 스푼 그대로 마셔도 되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린 잎은 저 나물로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잎이라든가 줄기, 뭐 뿌리 같은 거. 이렇게 잘게 좀 썰어가지고 건조시켜서 차로 마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열매 잘 익은 거는 잼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좋고요. 그다음에 요즘 시판되는 거는 뭐 잼도 있고 효소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건조를 시켜서 분말로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생과는 1kg에 지금 한 2만 원 약간 안 되게 판매들을 하고 있고 효소진액은 500ml에 뭐 3만 원, 4만 원 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분말이라든가 환이라든가 티백차
아, 이런 것도 상품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니까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